짱!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는 야마구치현에 왔습니다. 여기 야마구치현 이와쿠니 역입니다. 야마구치현 이와쿠니시라는데 왔는데 야마구치도 예쁜 데가 많거든요. 참 민트 여러분한테 예쁜 견치를 공유 드리고 싶어가지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럼 가볼게요. 이고 킨타이쿄 브릿지 있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와가지고 가는 방법을 헷갈리긴 한데 잘 가볼게요. 여기 판사라는 가게가 오래된 집인데 여기 이와쿠니 스시라고 약간 여기서만 먹을 수 있는 맛집이라고 들었으니까 아 맛있겠다. 여기서 간단하게 먹고 다리를 건너볼까 합니다.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따동 따동 보이네요 여러분. 이게 이와쿠니 스시고요. 2층까지 있는 게 되게 아름답네요. 2층까지 없는 가게도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가게는 1층, 2층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화려하고 예쁩니다. 그리고 연근 크로켓이고요. 이와쿠니는 연근이 유명한 덧내입니다. 일단 크로켓은 튀기자마자가 중요하잖아요. 여기서 아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손님 나가셨는데 여기 근처에 연근 크로켓 파는 데가 많아서 여기저기 가봤는데 여기 가게가 제일 맛있다고 그렇게 하셨네요. 근데 여러분 이거 진짜 대박 맛있어. 진짜 대박 맛있어요 여러분. 와 여러분 와 나는 2023년에 먹었던 음식 중에서 이게 제일 맛있네. 와 진정 시키고 스시를 먹겠습니다. 여기 안에다가도 연근이 있습니다. 맛있어. 조금 달아요. 근데 이게 너무 조합이 괜찮고 보통 스시 맛을 생각하면 좀 다른데 와 대박인 것 같습니다. 이와쿠니는 한국분들도 아시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요? 아사이라고 하는 완전 유명하고 완전 맛있는 일본 사케도 여기 출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와쿠니시가 그렇게 넓은 동네는 아니지만 맛있는 대표적인 음식은 많이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이와쿠니에 오셔야 되는데 여러분도 너무 맛있었어요. 그리고 약간 다들 친절하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다리를 건너기 전에 제가 좀 소개를 드리고 싶었던 야마구치에서 면물이죠. 위로 맛집을 소개 드리려고 합니다. 후루타상이라고 여기 이쪽에 긴타이쿄가 있으면 바로 앞에 있습니다. 여기 거 되게 맛있거든요. 여기서 도쿄 친구한테 주는 선물 사고 가려고 합니다. 내 것도 사야지. 짠! 긴타이쿄에 도착했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아치가 잘 보이시나요? 그 상 위에다가 이와쿠니 성이라고 그 옛날에 생겼던 성도 보이고, 그래서 제가 긴타이쿄는 항상 왼쪽에서 이 각도에서 보는 게 제일 아름답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게 나무로 이 부분이 돌이고 이 아치 부분이 나무로 돼 있어가지고 뭐 금속을 아예 안 썼다는 건 아닌데 못을 안 쓰고 만들었다는 게 특징인 다리입니다. 하, 너무 좋다. 행복해요. 올라가는 티켓까지 샀으니 970엔이었습니다. 그냥 다리만 건너갈 거면 310엔이고요. 근데 저는 여기 온 김에 여기 위까지 올라가고 싶으니까요. 세트로 샀습니다. 와, 다리 밑부분도 되게 예쁘게 생겨가지고, 와, 이렇게 이 나무 밑에다가 돌이 있는데 이 삼각 같은 모양은 배 앞부분이랑 좀 비슷하게 생겼다 이런 얘기가 있대요. 강이 약간 홍수가 될 수도 있어가지고 이 긴 다리를 얼마나 강하게 만들까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덜 부분도 배 앞부분처럼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 이게 나무다 보니까 약간 따뜻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야, 예뻐! 대박이다. 그림자 보이나요, 여러분? 안녕, 안녕. 야마구치는 바다란 산이 많은 덧내고요. 완전 시골 감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오사카 후쿠오카처럼 완전 뭔가 도시적인 데가 많이 없는 덧내지만 시간이 천천히 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다리를 건너서 들어와 봤어요. 여기 바로 계시는 키카와 히로요시라는 분이 여기 긴타이쿄를 만들었습니다. 350년 전 얘기네요. 뭐야, 그거 벚꽃인가? 올해는 일본 너무 따뜻해가지고 벚꽃이 헷갈려가지고 가을에 벚꽃이 폈다고 했는데 벚꽃이네. 벚꽃이 헷갈렸어. 도착이요. 3분이니까 금방이었는데 멀리에 바다가 보이니까 되게 예뻤어. 내가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 예전에는 직접 올라가려고 그냥 다리로 올라갔거든요. 와, 하지 마세요. 되게 힘들었어요. 아마 3, 40분 정도 걸렸나? 이게 완전 산길이 돼버려가지고 각오를 안 하고 올라왔는데 이렇게 후회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로프웨이가 편하니까요. 추천드립니다. 야마구치현, 긴타이쿄는 일본 국내에서도 약간 여행가자 해가지고 1등으로 올라가는 덧내 이름이 아니거든요. 아무래도 뭐 후쿠오카다, 오키나와다, 뭐 오사카다 그쪽이 강하다 보니까 일본 국내 분들한테도 제대로 한번 소개를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번에는 진짜
여행을 민트 여러분 대신에 해드리는 마음으로 진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르겠다. 또 젊은 분들은 자극적인 걸 원하시니까 나는 이제 젊지도 않는 건가? 이와쿠니 정리입니다. 이 각도는 되게 예쁘네요. 안쪽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샀던 티켓은 세트로 돼 있어가지고 이와쿠니 성 안까지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이었습니다. 여러분, 올라오니까 내가 좋아하는 세토나의 가이라고 약간 좁은 진짜 항상 아름다운 바다도 보이고 니시키강도 제대로 보이고 다리 킨타이교도 보이고 너무너무 경치가 좋습니다. 아까 샀던 위로를 먹을까 합니다. 위로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고요. 이건 팥이 들어가 있는 팥 맛이고요. 녹차 맛이나 팥 맛이 있는데 이게 위로라는 음식이 나고야에도 있고 야마구치에도 있어요. 근데 나고야랑 야마구치가 만드는 과정이 조금씩 다른 게 고사리 떡에 가루가 들어가 있는 게 야마구치현의 위로, 그리고 쌀 가루가 들어가 있는 게 나고야의 위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양갱이랑 좀 비슷하지만 이게 이 쫀득감이 양갱보다 좀 강하다. 씹는 재미가 있고 그 팥의 향이 확 오니까 너무 맛있어요. 은은한 달콤함이라고 할까요? 맛있어. 무엇보다 날씨가 좋으니까 최고의 컨디션으로 구경을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내려갈게요. 네, 이번에는 야마구치 브이로그를 찍어봤는데 어땠어요? 개인적으로 옛날부터 계속 야마구치 소개를 하고 싶었는데 드디어 그런 기회가 와서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야마구치가 해외분들 오기가 뭐 그렇게 뭐 쉬운 동네는 아니지만 예쁜 것들이 많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이번 영상 보시면서 같이 여행 다니는 기분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왜 안 되지? 납득이 안 되지만 텅텅텅텅 가야 되는데 돌이 안 가요. 예쁘네요.